오늘의 앱진 주요 마르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머입니다. 코지마가 아 몰라 하고는 마침내 영화 스튜디오를 세우다. 히데오 코지마와 코지마 프로덕션이 음악, TV, 영화를 담당하는 새 사업 부서를 세웠습니다. LA에 스튜디오가 세워졌고요. 코지마 프로덕션의 게임들을 해당 영역에서 구현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지마 프로덕션의 게임은 데스 스트랜딩 하나지만요. 오랫동안 코지마를 애정해온 사람들은 오히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궁금해할 겁니다. 코지마는 자신이 만드는 게임에 영화나 영화적 연출을 넣는 것에 오랫동안 집착해왔습니다. 트위터에 가보면 몸의 70%가 영화로 이루어져 있는 게임 제작자라고 자신을 직접 소개하고 있을 정도죠. 메탈기어 솔리드 4 같은 게임에서는 코지마의 팀은 가상의 세팅으로 여러 TV 장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러티브와 관련해서는 코지마는 비주얼 노벨부터 인터랙티브 코믹북까지 거의 모든 걸 써왔죠. 새 스튜디오는 플레이스테이션 베테랑 라일리 러셀 이끌고 TV, 음악,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프로 인재들과 함께 일할 겁니다. 팀의 목표는 코지마 프로덕션이 개발한 지적 재산권을 확장하고 더 대중문화 속에 깊이 침투하는 거라네요. 코지마 프로덕션의 요시코 푸쿠다는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스토리텔링 세계에서 팬을 즐겁게 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 부서가 우리 스튜디오를 비디오 게임을 넘어 창조적인 내러티브를 표현할 수 있게 하고 팬과 소통하고 몰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라는군요. 기사는 데스 스트랜딩 더 시리즈 같은 TV 드라마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코지마는 최근 게임을 갈수록 점점 더 배우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코지마 자신은 아직 이 발표에 직접 코멘트를 하진 않았고요. 매지 미켈슨의 생일을 축하한다거나 데스 스트랜딩의 천재성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리트윗하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PC 게임인 레딧입니다. 데스 스트랜딩이 현재 스팀에서 역대 최저가다. 데스 스트랜딩 현재 주말 특가로 70% 세일에 스팀에서 팔고 있습니다. 유저 라이더러는 데스 스트랜딩은 보기엔 지겨워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훨씬 재밌는 게임이라 말했습니다. 다시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PC에서 50% 세일. 사펑 2077이 GOG에서 50% 세일 중입니다. PC로는 역대 최저가라는군요. 베스트 댓글러는 난 아직도 모든 DLC와 확장팩이 포함된 결정판이 나와 세일하는 걸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할 게임도 많다는군요. 다시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설령 돈 주고 샀더라도 데스티니2 포세이큰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밖에 안 남았다. 웹진 디스트럭토이드의 기사를 인용한 이 포스트는 PC 게이밍 레딧에서 18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번지는 데스티니에 컨텐츠 금고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데스티니는 큰 규모로 인해 효율적인 업데이트와 유지 관리가 어렵고 게임이 크고 복잡할수록 더 많은 버그가 생기고 변화를 가져오기 더 힘들어진다면서요. 그래서 데스티니3를 만들지 않는 대신 매년 오래되고 사용되지 않는 컨텐츠를 서비스 중단하고 데스티니 컨텐츠 금고로 옮기겠다 했죠. 덕분에 개발팀은 새로운 활동과 모험을 보다 신속하게 선보일 수 있고 매주 새로운 게임 플레이와 활동 그리고 데스티니의 이야기를 펼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군요. 현재 개발팀은 다음 확장팩인 마녀 여왕을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과거 컨텐츠가 또 금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2월 23일부터 포세이큰 캠페인이 금고로 들어간다는군요. 4년차 시즌 컨텐츠들과 함께 말이죠. 4년차 시즌 컨텐츠의 대부분이 금고에 보관되지만 증명회장 공격 전 전장 활동과 같은 일부 4년차 컨텐츠는 5년차에도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또 포세이큰 캠페인은 2021년 12월 8일부터 2022년 2월 금고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플레이어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를 토론한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난 데스티니2를 좋아하고 포세이큰도 할 만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료 컨텐츠를 제거하는 건 100%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엔진이 90GB 넘는 컨텐츠를 다루지 못할 만큼 쓰레기 같은 거면 그 엔진에 투자해서 고칠 생각을 해야 한다네요. 유저 더 레모는 데스티니 게임 플레이는 재밌지만 그 게임 속 시스템은 너무 거지 같고 노가다가 심해서 뉴비는 문자 그대로 스토리를 즐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파판 14와 정반대이며 번지가 갖다 대는 이유는 전혀 말이 안 된다네요. 유저 낫올은 파판 14는 스토리를 우선시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임이라 말했습니다. 그에 반해 데스티니는 스토리를 노가다 박스에 꾸겨 넣고 있다네요. 유저 스펙은 확실히 게임플레이만큼은 데스티니는 현존 최고의 느낌을 전해주는 슈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방면만큼은 번지가 타이트한 FPS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다네요. 그러나 컨텐츠는 잘 쳐줘봐야 평범하고 전반적인 게이밍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반소비자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레보스타는 데스티니2가 이런 문제에 봉착한 첫 라이브 서비스 게임은 아니나 우린 못 고치겠으니 그렇게 알라 고 당당하게 외친 첫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스티니는 현재 금고 시스템 말고도 너무나 문제가 많고 점점 더 방어해주기가 어려운 프랜차이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저 해빙 어스틱은 데스티니의 컨텐츠는 탁월하다며 그 누구도 FPS 장르에서 번지만큼 훌륭한 레이드와 던전을 만들어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스나커는 난 개발진이 우리의 형편없는 하드드라이브가 그 모든 걸 담을 수 없다는 이유로 행성의 절반을 제거했을 때 데스티니를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서요. 유저 아하인드 D는 그들은 모든 컨텐츠를 보존할 수도 있으나 그 정도 규모를 관리하는 걸 원치 않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만 집중하기 위해 컨텐츠를 잘라내는 거라네요. 거지 같은 일이나 그게 현실이라는군요. 그러자 유저 피노이드는 컨텐츠 유지에 드는 비용이 그걸로 창출되는 이윤보다 적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나굴 캠벨은 개발진은 스토리의 연관성과 연속성에 관련되어 있는 실제 핵심 스토리를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데스티니에서 아무런 방향성 없는 끝없는 퀘스트 속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거의 아무런 진행도 없고 심지어 라이트 클래스를 해금할 수 있는 미션도 더는 없습니다. 우린 그저 지난 7년간 개발된 답보다는 의문이 더 많은 유니버스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솔직히 PB 컨텐츠는 끝내주긴 합니다. 여전히 레이드와 던전만큼은 누구도 데스티니만큼 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근처에 온 게임조차 없을 정도라는군요. 그러나 이제 글쓴이는 오래전에 노가다와 일일 활동을 위해 로그인하는 걸 멈췄습니다. 오시리스가 도입된 순간 게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주던 상당수가 날아갔으니까요. 확장팩은 비싸고 개발진은 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지 알지도 못하겠는 게임에 돈을 내라고 합니다. 대체 팬들의 돈으로 뭘 하고 있는가 크게 묻고 싶다네요. 유저 드래곤보는 개발진은 특정 DLC를 인스톨하고 언인스톨할 수 있는 옵션을 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저장 공간이나 엔진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돈의 문제일 뿐이라네요. 유저 스파로크는 번지가 액티비전에서 독립했을 때 우리 모두가 축배를 들었던 거 기억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데스티니2의 나쁜 모든 건 액티비전이 한 짓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유저 피엔미는 다른 탐욕적인 AAA 회자들도 이 사안을 매우 유심히 관찰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번지가 별다른 파문 없이 이래도 되면 다른 회사들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거라네요. 유력 컨텐츠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어졌다 판단하게 되면 말이죠. 다시 PC 게임인 레딧입니다. 테라리아가 스팀 최고 유저 평가를 받은 게임에 오르다. 테라리아가 포탈2를 제치고 스팀 탑 250 사이트에서 유저 평가 1등 게임에 올랐습니다. 60만 개가 넘는 유저 리뷰 중 무려 98%가 긍정적입니다. 3등은 위쳐3로군요.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개발진과 테라리아가 지난 10년간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게임은 굉장해졌으며 테라리아는 게임판 최고 수준으로 유지보수의 열성이고 관대한 개발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즈 레딧입니다. 데드셀, 할로우 나이트를 포함 모두가 여기 모이다. 데드셀의 26번째 업데이트가 단행됐습니다. 할로우 나이트, 블라스퍼머스, 하이퍼라이트 드리프터, 과카밀리, 스컬, 커즈 오브 더 데드갓의 무기, 스킬, 스킨들을 게임 속에 업데이트했군요. 레딧 댓글러들은 그만 좀 새 무력 컨텐츠를 추가하라고 농담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무진장 데드셀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면서요. PC게이머입니다. 옵시디언의 조시 소요가 궁극의 필러스 오브 이터니티 2 플레이어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다. Hello everyone, my friends. It's your buddy Josh. 지난 2019년 옵시디언은 필러스 오브 이터니티 2 데드파이어에 더 얼티밋이라 부르는 궁극의 챌린지를 추가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도전이라 옵시디언은 이 도전을 완수하는 유저에게 회사 벽면에 기념 명판을 걸어주겠다고 약속했죠. 도전 완수 첫 12명에게요. 그 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이 도전을 플레이어들이 하나씩 깨기 시작하더니 2021년 초에는 12개의 명판 중 11개가 채워졌습니다. 근데 그 시점까지 도전을 완수한 11명의 플레이어 모두는 스카엔의 성직자나 블러드 메이지 서브 클래스를 골랐습니다. 두 클래스 다 아주 강력한 생존 어드밴티지를 주니까요.
그래서 조시소유가 마지막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두 서브 클래스 말고 다른 클래스로 도전을 완수하는 사람이 마지막 명판을 장식하면 직접 I'll Always Love You를 불러서 공개하겠다고요. 결국 그 약속 후 정확히 30일 만에 한 유저가 미션을 완수했다 선언했습니다. 몇 주 동안 플레이 녹화본을 검토한 제작진은 챌린지 완수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번에 조시소유가 약속대로 노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챌린지를 완수한 유저는 첸토와 영매사 멀티클래스라는 전례 없는 조합으로 게임을 깼다고 합니다. 빌드 연구가 다 끝난 것 같아도 여전히 늘 새 아이디어를 내는 유저가 있는 것 같죠? 조시소유가 노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폴아웃 뉴베가스 사운드 트랙에서 여러 노래를 직접 불러 녹음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을 때 소유가 불려가 몇몇 노래들을 녹음한 거라네요. 홈 온 더 웨이스트도 그중 하나고요. Where the big horners roam.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